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 월말 경마인데요. 자, 준비 좀 신경 써서 더 잘 했고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무조건 이겨야죠. 2월 월말 경마.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부산 2, 4, 5, 7, 9.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그냥 메인 승부가 부산이 4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부터 들어갑니다.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첫승이 아쉬운 부진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선행 경합도 좀 일어나는 경주고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한 놈 믿을만한 축을 놓고 공략을 하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기 1위로 팔릴 놈이 BK갤럽이죠. BK갤럽. 직전 경주에 우리가 에이소랑이하고 마사랑길 비록 받치기지만 한구라 했던 복승식 32.2배. 뭐 백판은 아니었는데 배당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마사랑길이 6번 7번 적중으로 들였던 초반부터 복승식 32.2배를 먹고 출발을 했던 그 경주에 아쉽게 3착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는 인기 10이었는데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게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인데요. 자, 6번 마 BK갤럽 직전 경주에 1분 17초 9 초반 타임은 좋았습니다. 13초 4. 초반 타임은 좋았는데 후반 끝걸음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38홍이 41초 4예요. 이거는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BK갤럽이 외곽 선행 가다가 외곽에서 근근히 버틴 정도인데 38홍이 41초 4인데 38홍이 41초 4인데 얘가 3착으로 버텼어요. 그만큼 이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었다. 근데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뭐 얘가 팔리고 얘가 들어와도 뭐 이상할 거는 없는 그런 경주가 2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6번마 BK갤럽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이 선행마들이 막 드글드글 합니다. 2번마 화랑시나 3번마 테이아도 좀 빠르고요. 6번 BK갤럽도 빠르고 9번 기적의 금빛, 10일 그린 레전드. 이게 전부 선행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예요. 선행 경합.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 싸움을 하는 놈들을 뒤쫓아가도 되는 선입형 마필, 추입형 마필에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인기 대가리 팔리는 이 6번마 에이스 갤럽도 베팅권에 당연히 뭐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에이스 갤럽이 앞에서 또 뻐그적대다가 부러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요거 엉뚱한 말이 겨드러울 수 있습니다. 엉뚱한 말이 겨드러울 수 있는데 자 요거 엉뚱한 몸을 하나 찾아가지고 전혀 엉뚱생뚱한 말이 이거 달러박스에 묻어가지고 엉뚱생뚱한 이상한 배당마가 꽂힐 수 있는 이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6번 BK 갤럽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요거를 좀 뒤로 돌리든 약하게 보든 하는 자 오늘 부산 이경주가 첫 번째 A급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 승부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지나고 나서는 첫 번째 승부인데 칼 갈고 한번 초장 승부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역시나 이번 경주도 2경주와 마찬가지로 선행 경합이 치열한 그럴 경주입니다. 자, 이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놓은 한강 세이버죠. 3번 한강 세이버. 얘가 인기 1위입니다. 한강 세이버. 개중 났죠. 개중 났습니다. 그중 나은 정도의 전력이지 얘를 역시나 대가리로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박재희 기수가 탔고 직전에도 인기 2위 팔렸고 전전 경주도 인기 2위 팔렸고 안 팔릴 때는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고 머리 아프죠 이런 게. 뭐 유승환이보다는 당연히 박재희가 더 믿을 만한 기수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이 3번마 한강 세이버의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요. 출발이 상당히 좋았어요.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박재희 기수가 경합을 좀 피했습니다. 경합을 피해서 뭐 무리 없게 한 3반매, 4반매 이러고 딱 무리 없이 잡고 가다가 직선에서 이빠이 갖다 조지는데 이 걸음입니다. 그 3번마 한강 세이버가 대가리로 올라면 오직 선행밖에 없다. 오직 선행밖에 없다. 그런데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1번마 정문콥이시죠. 아, 이거 이쪽으로 좀 보죠. 자 선행 갈수 있는 놈이 가장 먼저 유리한 게이트 선점을 하고 있는 1번마 정문콥이십니다. 얘도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파이고. 2번마 큐트가이도 빠르고, 3번마 한강 세이버도 빠르고, 안쪽에 MBC가 다 빨라요. 3번, 1번이 대길이죠. 안쪽에 MBC가 빠르고, 자, 외곽에 11번 마이멘트라도 빠릅니다. 거기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기습 선행, 데뷔전하고 그 이전차 경주 보면 9번마 사바라는 마필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이 3번마 한강 세이버의 선행을 담보할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선행을 갈 수는 있어도, 가도 편한 전개로는 얘는 분명히 못 간다. 이거는 이걸로 한번 봅시다. 선행마가 1번, 2번,
3번, 11번이에요. 가장 유리한 놈이 1번이죠. 정문 코빗. 그죠? 자, 2번만 큐트 가인은 출추 공백이 있어서 좀 힘들다고 치더라도 얘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외곽도 좀돌 수는 있어요. 근데 출추 공백이 좀 문제고. 자, 3번도 선행인데 1번, 2번이 신경이 좀 쓰이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3번이 얘네 1번, 2번이 나가는 걸 무리하게 강탈을 하고 앞에 섰다. 그럼 얘는 무리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외곽의 11번마 마이멘트라라는 마필도 상당히 빨라요. 어차피 이거 네 마필이 뭉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이거는 앞에서 네 마필이 경합을 하게 돼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일 경주할 때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1번, 2번, 3번, 11번 앞선에 쫙 피곤하게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가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요런 경주는 뭐예요? 이 강대가리 3번하고 강대가리 3번하고 강대가리 1번하고 요둘 중에 한 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해서 따라가면서 한칼 날릴 달러박스. 요번 경주도 역시나 대가리를 놓고 갑니다. 뭐 베팅권에 당연히 뭐 한강 세이버가 일단은 주력 한 방이 되겠죠. 그 얘가 만약에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뭐 이렇게 걸려도 별로 불만이 없을 겁니다. 받치기를 걸려도 분명히 중배당이 예측이 되고. 자, 그래서 자, 이번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첫 번째 메인이다. 요거 메모 잘 해놓으시고.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잘안 나오나? 그냥 이 화면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그 마우스로 쓰는 거래 가지고요. 글씨가 이쁘게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메인. 자, 20장 한번 갖다 때려 가지고 장안가 한방 시원하게 가는 부산 4경주.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4경주에 이어서 바로 연타 승부입니다. 5경주 들어가겠습니다. 5경주. 국산 5군, 이번에는 1400입니다.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은근히 엇비슷하게 팔리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엇비슷하게 팔리는 마필들이 많은데, 자, 이번 승부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두 마리 정도 보입니다. 많이 팔리는 마필 중에서, 불안한 인기가 한두 마리 보여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레이스 포인트에다 올려놨죠. 스페셜 히어로.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윤이가 뭐 안쪽에서 차분하게 탈 수는 있는데 얘는 안쪽에 박혀가지고 선행 트라이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초반 스타 타임이 그렇게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칫 잘못하면 1번 게이트에서 깨구락치 될 수가 있는 뭐 계속 배당 나오는 마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팔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우리 징검다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번 스페셜 히어로는 불안한 인기 마필. 불안한 인기마. 얘도 많이 팔릴 거예요. 불안한 인기마. 하나는 꺾고. 자,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엇비슷한 마필들
접전 혼전인데 인기만 두 마리 꺾는다 그랬죠. 자, 그 중에 일단 1번 스페셜 히어로 제가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2번 루비스톰, 3번 불의 여신, 천마하서, 닥터 펜타곤, 탑스타, 그레이트 원, 니콜라스지. 많아요, 그 다음에도. 한 마리 뭐 조금 더 본다면, 한 마리 좀더 본다면, 자, 이 3번마 불의 여신도 소강주기에서 태어났는데, 얘는 뭐 완전히 스페셜 히어로만큼 공개적으로 커트는 아니지만, 그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아래로 보는 마필이 3번마 불의 여신이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경주를 세 번째 승부인데요. 오경주가 세 번째 승부인데,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우리가 또 놓고 때릴 달러 박스가 한 놈이 있습니다. 고가의 마필로 도입된 그런 마필이고, 체격 조건도 좋고, 직전에 또 사연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대충 어떤 놈인지 벌써 고가의 마필이라면 딱 힌트를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자, 그놈을 가장 세게 보면서 아나짜리에다가 또 갖다 중배당으로 한방 조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오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는 빨리빨리 말값도 뽑아야 되고 덩어리값 해야 되는 달러박스.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안쪽 마필들 요런 거 조금 불안하게 본다 그랬죠, 제가.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글쎄, 한 20배. 20배짜리가 주력 한 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경주. 잔잔하게, 그냥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조철이 떠들지 않고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달러박스 한 구라 때려 먹자고요. 자, 7경주 현장 예상, 아,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메인, 7경주 후반부 9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7경주 9경주 두개 남았어요. 아, 그리고 저희 그 징검다리 시청해 주신 우리 팬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지금 요 가슴에 이 무선 마이크 이 요거를 끼고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저도 이런 걸안 끼고 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놓고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여기 뭐 툭툭 친다든지, 그런 게좀 잡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나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 리플에다가 써주셨더라고요. 아, 뭐 전화가 오셨었나, 뭐 댓글인 같은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스크래치 안 날라고 상당히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혹시나 뭐 나도 모르게 뭐툭 쳐갖고 또 소리가 나서 그러면 조금 좀 넓게 좀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는 두 번째 메인입니다. 혼합 3군에 1600이고요. 핸디캡 65점까지. 자, 제 계속 달러박스였죠? 자, 요번 경주는 또 조철의 주특기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완장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7경주도 은근히 혼전입니다. 저는 뭐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당판에서는 아마 또 믿어 못 믿어로 못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5번마 마하메루인데요.
한이바람 마주님, 제가 제주도 마주님이라고 그랬죠. 부산 마필이지만 우리 안진 의원하고 친하신 분이라 갖고 저도 한두번 뵀는데 마주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말사랑도 지극하시고. 자, 5번마 마하메로. 이게 데뷔 초반에는 제가 이거 데뷔전에서 쌍복 대가리 달러 박스 놓고 추천드렸다가 발주가 늦어지면서 데뷔전부터 저를 망신을 줬던 그런 마필인데 조금 늦게 됐어요. 잠재력에 비해서 조금 늦게 됐는데 요즘 들어서 마필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서승훈이가 대가리 팔리고 정도윤이가 대가리 팔리고 요 전에는 요때도 인기 마필로 팔렸죠. 그때도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아무튼 나올 때마다 인기마였는데 2차. 자, 이제 허니바람 마주님한테 어떻게 대가리 선물 한번 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정도윤 기수가 기승도 해봤고 또 서승훈이 최은경이가 어떻게 타나 잘 봤을 거죠. 지가 못 들어오면 개망신이죠. 마음으로 발주만 앵간히 나오면 1600m 적정거리에 선취입전개가 용이한 마필, 6조 구용준 마방의 상금벌이 마필, 5번마 마하메로. 상대도 잘 만났어요. 약한 상대 만났고 해서 자 5번마 마하메로 요놈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자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이죠. 칠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장학 감방도 때려야 됩니다. 자, 5번마 마하메루가 뭐 인기 1위로 가긴 갈것 같지만 확실하게 배당판을 누르지 못하죠. 자, 이 1번마 온주 히어로 상당히 많이 팔리죠. 현장에서는 아마 서승훈이가 기승을 해가지고 마하메루는 정도윤이가 탔어요. 현장에서는 아마 얘가 인기 1위로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주 히어로가. 물론 온주 히어로도 선입전개, 취입전개 다 좋습니다. 근데 얘도 발주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러운 애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5번마 마하메루는 축으로 인정을 놓고, 자, 5번 마하메루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당연히 1번 운주 히어로에다 때리려면 제가 두놈 땡땡이다 때리라 그러겠죠. 받쳐가든지 빼든지 하고, 제가 노리는 아나짜리 한 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찍어먹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측권 20장. 뭐 조철이 20장 때린다 그러면 20장 때리는 거고 깐다 그러면 까는 거죠. 주둥이만 터는 말로만 까는 그런 예상가가 아닌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자 이번 7경주 예측권 20장 5번마 마하메루는 대가리다. 죽더라도 5번 놓고 죽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부산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이고요. 3군 1200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뭐 박진감이 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이번 구경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가리로 팔리는 말이 7번마 글로리 킹이에요. 7번마 글로리 킹. 얘가 당연히 지금 뭐
인기 1위 팔리는 게 당연하죠. 그죠? 최근 이현석 입상했고, 홍라기가 타고도 2차, 준호가 타고도 2차. 뭐, 다실바가 타고 못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히 인기 대가리 가겠죠. 자, 플러스 2kg. 뭐, 부담 중량은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얘는 이제 거꾸로 발주가, 데뷔 때는 발주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때 9월 16일 날도 늦발. 그죠? 10월 23일 날은 발주가 좀 빨라지니까 직선에서 한타가 좀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직전 경주에는 이영락이가 꼭 잡고 참고 타니까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자, 승군전에 감량 이점에 모준호 기수가 외곽 게이팅이라 합니다만은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잘 붙었죠? 빨리 잘 붙었어요. 그래서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11번 글로리 킹. 자,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얘는 뭐 전개가 불리해서 아니면 어디가 안 좋아서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얘보다 더 쌍복식까지 노리고 싶은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좀 노려야 되겠다 이거죠. 요놈을. 그래서 7번 글로리 킹은 뒤로 돌리는 마법이고요. 조철이 역상복으로 노리는 아나짜리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한번 하겠다. 물론 7번마 글로리 킹도 당연히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고 뭐 팔리는 놈 이놈 저놈 있는데 요거 제가 주력으로 한방 꽂아놓고 제가 이거 분명히 자신 있게 한번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7번 글로리 킹 요놈 말고 달러 박스 한 놈을 딱 제가 집어놨어요. 그러니까 조철이 믿고 7번만 글로리 킹도 안고 가지만 이 W하고 들어오는 한 방이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다. 세 번째 메인 7번만 글로리 킹이 어디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가져가야죠. 달러 박스에 뱅가나무는 7번 글로리 킹이 주력 한 방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노리는, 자, 세 번째, 달러 박스 승부. 요거, 만약에 7번 글로리 킹이 부러지면요, 현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9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도, 마지막 승부처도,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분명히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달러 박스 한번 때리겠습니다. 이런 거 역상복으로 걸리면 삼상승도 좋고, 삼복승도 좋고,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지금까지 부산 경마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3개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자, 요 방송 끝나고, 곧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복잡한 시간에 말고요. 밤에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자, 위 계좌번호로 해서 두개다 쓰면 되니까 두 가지 다 편리한 걸로 고르셔가지고 그리고 이저 정액 한달 정액 요금은요
제가 25만 원인데 이제 1월 1일 날부터 다 올랐죠. 그 기존에 신청하셨던 정액을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20만 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접수하시는 분들도 20만 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또 그런 눈치도 있고 그런 관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그냥 25만 원 가격에 접수를 해주시면 아마 두 번째부터는 20만 원으로 다시 할인을 해가지고 운영자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문자 신청 좀 빨리 좀 부탁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 자, 제주 이경주부터 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우리 신재주 위원이 월요일 날 이제 방송 같이 우리 예상방송 코너에 새로 이제 금년부터 새로 영입한 우리 신재주 위원이 대가리로 추천을 해줬던 경주죠. 7번 아자아자. 제가 옆에서 이제 해설하면서 아자아자 했던 기억도 나는데, 데뷔전에 선두권을 치고 나간 다음에 직선에서는 뭐 그냥 꼭 잡고 누르고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뭐 승군전이고 경주거리 늘었고 부담 중량까지 늘었어요. 54에서 58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놈은 대가리다. 원캉 기본기가 상당히 좋게 벌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별가 7천만 원짜리고요. 아자아자 그냥 대가리 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주행심사 때두 번째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 그대로 주행심사 때는 선입으로 붙어갔죠. 최고 장사가 센놈 아닙니까? 요 뒤에 나오는 놈. 바로 선행가 갖고 여유로 대가리다. 7번 아자아자. 자, 요 놈은 대가리인데 7번 아자아자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요번 경주는 관건이다. 자, 7번 아자아자는 대가리인데 요 놈은 대가리인데 이거 보시다시피 후차권이 좀 지저분합니다. 제주 경마가 언제 뭐 그림대로 들어오고 복기대로 들어오고 조교대로 들어오고 소스대로 들어오고 이거 다 똥밟는 소리죠. 제주 경마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촉을 좋게 만들고 잘 세우려고 그러면 눈치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눈치 싸움이 뭐냐? 가장 중요한 배당 흐름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판에서는. 인기 순위대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 느닷없이 이상한 놈이 바람 불고, 바람만 불고 자빠지든지, 아니면 바람 불더니 진짜 들어오든지 헷갈리죠. 그런 거는요 조철한테 딱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7번마 아자아자를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에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일 날 어제죠 어제.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그죠? 여기서 요놈은 꼭 노리자. 요놈은 꼭 노리자. 분명히 오픈 딱 했습니다 제가. 그죠?
현장에서 별일 없으면 고놈에다가 한방 조지는 겁니다. 칠 놓고, 우리 수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놈이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자, 현장까지 끌고 가면서, 조철이 노리는 적정배당이 딱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한 방짜리 딱 걸린 겁니다. 자, 조철의 어저께 녹음한 거,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찍어먹기 한 방의 진수를 한번 짜릿하게 느껴볼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현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력 방어가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본 예상 단계에서는 7번마 아자아자에 붙여갖고, 요놈이 한 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분명히 눌러잡고, 탐색성 경주를 일관을 했던 요놈,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W.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오픈, 공개 오픈했던 고놈, 7번마, 아자아자를 놓고, 시원하게 한방또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메인이 제주 4경주하고 제주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60점짜리 제주 4경주. 말 그대로 제주 4경주는 안개 속의 혼전입니다. 뭐 어떤 놈 하나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축은 지금 정해놨는데, 요 후차권, 제가 지금 이 축이 배당이 짭짤하기 때문에 아마 주력 한 방에, 주력 한 방에, 두방 아니면 많으면 세 방까지 받치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배당이 안 나오면 이게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요런 마번이 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필히 삼복승을 구매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상 마번에는 삼복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멍수가 뭐 한두 구멍이겠습니까? 매경주. 그죠? 이런 삼복은 여러분들이 겐또로, 아, 딱 배당판 보고 요거는 배당이 나오겠다. 왜? 요 달러박스를 기준으로 삼복승 대가리로 놓으면요, 구멍수가 그렇게 많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삼복승도요, 다섯 마리 조합하면 열 구멍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다섯 마리 돌리면 열 구멍 나와. 네 마리를, 삼복승 네 마리 조합하면 복승식은 여섯 구멍인데 삼복승은 네 구멍이에요. 그죠? 자, 세 마리 조합하면 세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마리도 복조 조합을 하면은, 삼복승 조합을 하면 열 구멍인데, 이 다섯 마리 중에서 축을 하나 세워놓고 네 구멍을 치면은 여섯 구멍으로 줄어듭니다. 삼복승이. 그쵸? 자, 요런 거 제가 삼복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배당이 나올 때 삼복승 축으로 놓고도 인기순위가 밀려 있는 게 조철의 대가리가 인기순위가 밀려 있을 때는 삼복승 대가리로도 활용을 하면 의외의 한방한 고라를 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요 삼복승 배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자, 요 제주 4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으로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수요 라이브, 아, 월요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 아마 우리 그 신재주 의원이 했던 거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함백 돌파를 얘기했던 것 같고, 명인왕제, 그 다음에 고랑몰라, 이거 백판인데, 예, 고랑몰라, 신재주 의원이 뭔가 촉이 또 왔으니까 추천을 했겠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역발상을 축으로 하라 그랬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요렇게 네 마리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신재주의원은 제가 제주 예상을 하니까, 혹시나 못본 분들, 신재주의원의 추천경주였는데, 요 정도 마번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4경주 첫 번째 메인, 자,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구멍, 상한가 한 구멍 갖다 셸이 조질 테니까,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죠. 자,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입니다. 2등급에 1200 핸디캡 레이팅 85점까지. 자, 요거 6경주. 제가 지금 최대 승부처 요 달러박스라고 지금 올려놨는데 전개도 좋고 배당도 좋고 이거는 오면은 쌍까지 온다. 그럼 오면은 쌍까지 온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못 오면 바닥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숨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현장에서 조철이 이제 메인 승부로 대가리로 놓으면 배당이 어느 정도 또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승식 배당은 한 3더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면 뭐이 7번마 최고대장 같은 거, 얘가 뭐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그런데 얘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이 직전 경주도 인기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약간 발동이 늦게 걸렸죠. 하지만 들어올라고 맘먹었으면 여기서 승부가 걸렸으면 따고 들어왔어야죠. 착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흑화랑하고 번개 백호번개하고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 이런 게 이제 승부기라 그러는 거죠. 이런 거는 대끼리로 팔려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박제희를 태워놓고도 대끼리 팔렸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믿고 산거 아닙니까? 박제희가 해결을 못했어.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수환아, 너 다시 와. 신경호 마방에서. 그렇게 하면서 부담 용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7kg가 올라갔어요. 이런 거를 여기서 박제희 기수가 해결을 했으면 다시 한번 박제희를 태워주겠죠. 마주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이렇게 태우겠습니까? 부담 용량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자, 7번마 최고대장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예요. 그런데,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담 중량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올라간 7번마 최고대장 말고 요번 경주가 재밌는 게요. 레이팅 100점에서 뛰든 놈 있고요. 레이팅 80점에서 뛰든 놈 있고 이런 놈들이 인기마가 섞였어요. 정확하게 제가 요거는 한 번, 두 번, 세번더 복기도 더 보고, 훈련시 모습도 보고, 전개도 더 생각해 보고, 여기서는 얘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고놈이 달러박스로 딱이다. 결론을 내린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까지, 제주 6경주까지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다 마쳤는데요. 아무튼 내일
금주경마 2월 말경마 두 말 안고 마사회에 맡겨놓은 돈 따따블로 꼭 찾아옵시다. 약속을 드리면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경주 부산 24579 제주가 246 메인 승부가 부산 479 제주는 4경주 6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상 모두 마치고요.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